자, 가자. 칠판 봐. 아, 이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쳤어? 그럼 방금 33번에서 뭐를 했냐면,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역접,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오면 양옆에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판단하라 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잘 들어야 돼. 반대말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얘기가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는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자, 1번, 구평 시험장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별을 해야 돼. 또렷하게. 이게 반대말인지 새로운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별은 되잖아. 근데 그 구별을 구별 안 하고 그냥 섞어버리는 순간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19 플러스 9에서 얘기하는 빈칸의 위치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 빈칸이 첫 번째 문맥에 있어, 두 번째 문맥에 있어, 세 번째 문맥에 있어. 두 번째 문맥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빈칸의 답을 찾을 거를 마지막 from the start point here 이하에 있는 이걸 읽고 나서 이거를 이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실수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내가 한번 읽어볼게. 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첫 번째 문장 간다. 보통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공무원을 뽑는 걸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대. 우리가 왜 그렇게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야 시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가장 극대화하기 때문이래. 그게 however 위에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야. 자, 구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선거를 민주적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however 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러나 민주적 politics라는 것이 이제는 경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resurrect question,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었대. 도대체 민주적은 왜, 무엇을 위해서 민주적이어야 되는가? 가장 거기에서 나오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대답은 경제를 매니징하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가 가장 자유로워야지 된다라는 거야. 민주주의여야 시장이 가장 자유롭다야. 최상급이 쓰였다. 자,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시장 경제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최상급이야.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프리스트야. 근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걸 보면, 봐. 그런데 그런 케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케어는 복지라는 뜻이거든, 복지. 케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위에서 언급한 그 얘기는요, 심각하게 단점이 있어요. 내셔널 폴리시로서의 정치와 일상에서의 politics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 민주적으로 뽑은 institution, 그것이 who we are, 우리가 누군지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자, 시작.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프리스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프리여야지 된대. 위에서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돈 버는 것만 프리스트여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선 모든 사람이 복지, 나라에서 케어를 받는 거에 있어서 다 평등하게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시장 중심의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흐름은 바로 뭐였냐면, 두 번째 흐름, 시장 경제가 무조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돈잘 버는 사람, 부자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냥 그 사람이 돈다 가져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복지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케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유다라는 거지. 민주주의는 이렇게 발전, 발전, 발전이 됐는데, 19 플러스 9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빈칸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 두 번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선거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복지가 우선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시장 경제가 우선이어야 된다. 그게 가장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걸 골라야지 되는 거야. 그 정답은 이건 뭐였어?
프리 마켓, 자유로운 시장이 민주적 시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 35번 시작해봐.